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권입니다. 자, 오늘 사림의 성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선의 역사를 제가 간단하게 흐름을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사림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느낌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좀 디테일하게 사림들 그들은 누구인가, 이 사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교재 여러분들 52페이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사림들. 자, 교재로 바로 들어갈게요. 원래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훈구하고 사림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훈구와 사림들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훈구는 국가기태를 마련하는데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훈장을 받은 옛날 세력들이 다 해서 훈구라고 이름을 붙여줬고요. 사림들은 정몽주의 후예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림들은 조선 건국을 반대했기 때문에 정치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지 고향 가가지고 수풀에서 조선 왕조를 부정을 하게 되면서 열심히 글이나 읽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림이라고 불렸던 것이고요. 자, 출신으로는 급진파 신진사대부들 이런 사람들에게 후예들이다라는 것이고, 주장은 중앙집권 체제, 그다음에 부국 강병, 그다음에 실리를 추구하게 되는, 그래서 조선 왕조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훈구의 공이 굉장히 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얘네들은 좀 개방적이에요. 다른 학문에 비해서도 좀 개방적이고, 중앙에서 높은 신하들, 높은 관료를 했기 때문에 중앙의 대지주였고요. 성의학 이외의 사상에 관대한 편이었다라는 겁니다. 한편 사림들 같은 경우는 온건파 신진 사대부들의 후예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진의 고향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중앙에서 터치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은 그냥 내비둬 향촌 자체를 주장하게 되고, 도덕과 의리를 강조하게 되는 왕도 정치를 추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할 수 있다? 갈아치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로 영남과 기호 지방의 중소 지주층이었다라는 거죠. 영남은 오늘날 이제 경상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기호 지방이다 그러면 경기 충청 지방 또 호남 지방, 얘네 요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리학 이외에는 배격하게 되는 굉장히 그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사림과 훈구 세력들을 나눠놓은 그런 내용들이고, 자, 그런데 사화가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사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사화라는 것은 사림들이 어떻게 했다? 화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화를 입었어요. 훈구와의 대립으로 인해서 사림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큰 타격을 입었어요. 그럼 사림들이 어떻게 해서 성장을 할 수가 있었느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해서 지방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다. 그러면 사화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네 개의 사화가 있었는데, 무어사화, 갑자사화, 김여사화, 을사사화 있는데, 순서별로 무갑기을이에요. 무갑기을. 요건 순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무갑기을. 특히 이제 중요한 사화가 무어사화하고 그 다음에 김여사화입니다. 이 무어사화, 김여사화는 성격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무어사화는 언제 일어나느냐? 연산군 때 발생합니다. 연산군의 아버지가 누가 있었죠? 성종이 있었죠. 성종이 어린 나이에 임금이 돼요.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됐는데, 성종이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됐을 때에 할아버지 세조 때의 권신들이 이미 중앙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훈구 세력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종이 자기 어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훈구 세력들을 견제할 만한 세력을 키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러브콜을 해요? 바로 사림들에게 러브콜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성종 때의 사림들은 주로 어느 직종으로 가느냐? 뭐 의정부와 육조와 같은 그런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요직에는 못 가고 주로 삼사의 언관직에 가더라라는 거죠. 언관직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런 삼사의 언관직입니다. 그래서 국왕에게 바른 소리하고 그 다음에 관리들을 감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삼사의 언관직인데, 이 언관직에 가면서 훈구와 대립을 하게끔 성종이 그 싹을 틔웠던 것이죠. 이때에 김종직이라는 신하가 무엇을 지었느냐?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지었습니다. 이 조의제문은 의제 항우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그러니까 중국이죠, 중국. 중국. 그 여러분들 그 진시황제 나왔던 그 시절.
그죠? 진주장제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지난 교체기 때에 한나라가 고조인 유방과 항우와 그래서 초한지 그때 그때 이제 임금이었던 어린 임금 때 의제를 추모하는 글이에요. 그 여기를 이 글을 딱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 죽었죠. 성종도 죽었고 근데 나중에 연산군 때에 신분이 약간 좀 신분적인 어떤 핸디캡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유자광이라는 사람인데 이 유자광이라는 신분적인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딛고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조선시대의 어떤 간신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유자광입니다. 유자광. 유자광이 쭉 보니까 이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있거든요. 조의제문. 그래서 이 의제를 누구에게 갖다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단종으로 대입을 시키는 것이고 항우를 연산군 연산군의 증조할아버지죠. 세조의 대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자광이 연산군에게 이 글을 갖다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사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조실록에 들어갈 그 사초였어요. 이거 보여주니까 연산군이 노발대발한 거죠. 감히 우리 조상을 욕보여?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여버리게 되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사화인 무어사화다라는 겁니다. 무어사의 원인은 김종직의 조의제문 때문에 일어났다. 뒤를 이어서 갑자사화가 일어났는데 갑자사화 역시 연산군 때 일어납니다. 연산군의 생모인 폐비윤 씨와 관련된 것이죠. 폐비윤 씨 사사 사건과 사약 먹고 죽은 사건과 관련된 자를 처벌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던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연산군이 결국에는 중종반정에 의해서 쫓겨나버리죠. 그래서 군자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군자 쓴다 임금의 호칭에 이제 군자가 들어간다 그런 거 곧 뭘 의미하는 거죠? 예, 왕의 신분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예 강등됨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강등됨이 잘렸어요. 잘렸습니다. 근데 중종이 임금이 됐는데 이 중종도 신하들에 의해서 자기가 이제 옹립이 된 그런 사람인지라 신하들 눈치만 이렇게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또 러브콜을 합니까? 사림들에게 러브콜을 합니다. 특히 이 사림들 가운데서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조광조라는 사람이 중종의 총애를 받죠. 근데 이 조광조가 개혁정치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개혁정치를 하느냐. 우선 혈량과를 실시한다라는 겁니다. 혈량과. 과거는 과거인데 어진 선비들을 추천에 의해서 중앙의 관리로 등용을 하겠다. 그럼 이런 어진 선비들이 전부 다 어디가 있어요? 지방에 가 있죠. 지방은 훈구 세력들이 있습니까? 사림들이 있습니까? 사림들이 있죠. 즉 사림들을 키우겠다라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중종을 임금에 앉혔던 신하들이 조광조를 미워하기 시작을 해요. 그죠? 더 나아가서 얘가 어떻게 하느냐? 얘가 아니죠.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 위훈 삭제 사건을 합니다. 위훈 삭제. 위훈 삭제가 뭐냐? 위훈. 훈장 준거 있잖아요. 훈장 준 거. 예. 중종이 임금이 되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훈장을 줬을 거 아닙니까? 상을 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다시 한번 자세히 조사해가지고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다시 박탈해라. 라는 거예요. 박탈해라. 그래서 조광조는 이 중종 때에 중종을 임금으로 앉혔던 훈구 세력들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귀양 가요. 귀양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사약 먹고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묘사화다라는 기묘사화. 기묘사화.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종 때의 을사사화는, 이 명종이 임금이 됐는데 좀 병약해요. 병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종은 죽고 나서 이제 중종비가 모든 것을 국정을 농단하게 되는데 문정왕후가 국정을 농단하게 되는데 이 명종 때의 그 왕실의 외척 윤현왕과 같은 그런 윤씨 가문들 걔네들이 그 대윤 소윤구래요. 다 같은 친척들인데 조금 이제 촌수가 높은 애들 대윤, 촌수가 낮은 애들 이제 소윤.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끼리의 왕위 계승을 둘러싼 왕실의 외척 간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을사사화예요. 을사사화. 이 뭐 사화라고 하는 거에는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사화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것이 이제 총 네 번의 사화인데 네 번씩이나 사화를 겪고 나서 사림들이 큰 타격을 입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림들이 16세기 후반에 들어가게 되면서 중앙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선조가 임금이 됐을 때에는 거의 사림들의 세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사림들이 중앙을 장악할 수가 있었느냐? 그 까닭은 바로 무엇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원과 향약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서원과 향약을 나중에 이제 학문과 관련된 그 테마 한국사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만, 서원은 바로 원래 뭡니까? 책 보는 거예요.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사람들이 이제 관직에서 물러나가지고 지네 고향 가가지고 이 서원 하나 딱 쪄가지고 책 보고 학문 연구하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 공부하러 오게 되면 이제 공부도 가르치고 공자한테 제사도 지내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네. 그러면서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자 이런 작전 모의 같은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서원이었어요. 근데 이 서원을 최초의 서원을 주세붕이라는 사람이 주세붕이 백운동 서원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황 선생님이 이 백운동 서원을 임금에게 건의를 합니다. 이 서원 정말 훌륭한 서원입니다. 전하 이 서원에게 상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당대 최고의 학자가 이런 건의를 하니까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 서원을 상을 줘요. 상을 주면서 임금이 직접 자기가 이렇게 글씨 써가지고 간판을 하사합니다. 액자를 하사했다 해서 사액서원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액자만 줘요? 아니죠. 모두 줍니까? 토지도 주죠. 노비도 주죠. 그 다음에 면세의 혜택까지 주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사람들이 야 나도 서원 세워야지 나도 서원 세워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서원이 점점 많으면 많아질수록 면세지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또 토지는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서원이 백성들을 상대로 해서 고리 대업을 하더라. 점점 부정적인 기능이 더 많아지더라라는 겁니다. 조선 후기 들어가게 되면서 그래서 이 서원을 없애겠다. 첫 번째 없앴던 사람이 바로 영조입니다. 영조가 한번 정리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들은 계속 생겨나기 시작을 하죠. 나중에 가면서 19세기 중반에 흥선대원군이 47개 소만 내비두고 전국에 있는 서원을 싹 다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만큼 서원의 폐단이 심했다. 어찌됐건 사람들이 살아남는 데에 하나의 구실이었다. 예, 방법이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향약입니다. 자, 향약은 맨 처음에 조광조가 중국에서부터 들여왔는데 향자 들어가게 되면 한국사에 향자 들어가게 되면 우리 고유의 것을 의미하거나 아니면 지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향 앞으로 할 때 그 향이에요. 그래서 이 향약은 그 동네에 그 지방에 약속이에요. 규약이에요. 규약. 사람들이 자기 고향 가가지고 자기네 동네에 있는 그 백성들을 잘해줘요. 어려울 때 막 쌀도 갖다 주고 막 잘해줘요. 아유 그런 백성들이 아유 나으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 나에 대해서 의리 지켜야 돼.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자기네의 부임해온 사또 그 관리들보다도 사림들의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되는 사림들의 말을 더 잘 듣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향약의 뭐 4대 규약 같은 경우에는 뭐 환난 상유를 어려울 때 서로 도와라, 예속 상교 좋은 풍습을 서로 나누자, 그죠? 그다음에 덕업 상권에 좋은 일 덕업 상권 네, 서로 권장하자, 좋은 일 서로 권장하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과실 상교에 과실 상규, 안 좋은 일은 서로 규제하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과실상규. 과실상규 때문에 백성들이 그 마을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동네를 확실하게 장악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서원과 향약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세기 후반 때 선조 때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중앙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된 거예요. 장악을 해서 야 신난다 했는데 얘네들이 사람들끼리 지네들끼리 이제 나눠지게 되더라. 이 나눠지게 되는 것이 바로 붕당입니다. 붕당. 붕이라는 게 이제 무슨 붕이에요 이게? 법붕자잖아요.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끼리 이게 모임이에요. 모임.
근데 이 붕당이 처음에는 긍정적인 기능이었어요. 공론을 통해서 상호 견제와 비판을 하게 되면서 합리적인 정책 제기를 하게 되는 아주 좋은 긍정적인 기능입니다. 긍정적인 기능. 예.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계속 개발하고 연구하고 또 상대 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계속 비판하게 되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그것이 바로 붕당 정치의 긍정적인 기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붕당이 왜 생겨나게 되느냐? 맨 처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사림들의 이제 그 표인데 기호학파, 영남학파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쪽 기호학파가 이제 서인이라고 하고 이쪽 영남학파를 우리가 동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동인과 이것도 이제 붕당 정치할 때 저 자세하게 배우겠습니다만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게 되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명종 때에 이조전랑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조전랑 이조에 소속된 전랑이라는 벼슬직이에요. 벼슬직인데 이 벼슬이 좀 높은 벼슬은 아니에요. 낮은 벼슬인데 관리를 임명하거나 또 후임자 본인이 자기 후임을 이렇게 지목할 수가 있어요. 벼슬은 낮지만 권한은 막강했던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직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조 전랑에 나와 친한 사람이 있게 되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요건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이야기 잘 들으세요. 김효원이란 사람이 이조 전랑의 명종 때 제수를 받습니다. 제수를 받는데 이 을사사화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심효겸이죠. 아유 이름도 어려워. 심효겸이란 사람이 김효원이 이조 전랑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조 전랑이 못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참 지나서 이제 김효원이 이조전랑이 되는데 나중에 지나서 심효겸의 동생인 심충겸이라는 사람 얘가 이조전랑을 하려고 그러니까 김효원이 또 반대를 하는 거예요. 뒤끝이 있죠. 네. 얘 못됐고. 그래서 김효원과 관련된 사람들이 뭉쳐있고 심효겸과 관련된 사람들이 뭉쳐있게 되면서 동서로 나눠지게 되는데 심효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경복궁을 놓고 봤을 때에 서쪽 정동에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인이라고 불렀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김효원 집은 경복궁의 동쪽 낙산 아래 서울에 이제 낙산이라고 있는데 낙산 아래에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쪽에 있었다 해서 동인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인과 동인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학문적인 부분으로는 동인 같은 경우에는 이황 선생님의 학문을 많이 이제 이어받았고 서인 같은 경우에는 이 선생님의 학문을 많이 이어받았는데 이거 성리학 할 때 또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주기론과 주리론인데 이황 선생님은 이 선생님은 주기예요. 기 성리학에서 이와 기가 있는데 이는 뭐 이치 근본 원리 얘기합니다. 기는 이가 근본 원리가 이답게 해주는 어떤 기운 그런 것을 얘기해요. 행동적인 부분들 실천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기가 더 중요하다. 이왕 선생님은 이리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동과 서로 학문적으로도 이렇게 나눠지게 되더라라는 건데 나중에 가게 되면 그런 학문적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없어지게 되면서 서로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기다툼하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훈구와 사림 또 그다음에 붕당까지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 때에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역사들을 많이 왜곡을 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뭉치지 못한다. 또 서로 당을 만들어서 서로 싸운다. 당파 싸움, 당파론을 일본 애들이 만들어서 굉장히 퍼뜨려 놓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거기에 영향을 받으신 많은 분들이 한국 사람들은 뭉치지 못한다. 맨날 당 만들어서 싸운다. 또 지금 우리나라 국회 보게 되면 여당, 야당 뭐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싸운다.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안 되는 거고요. 이 당이 있다는 것은 곧
지금 현재 시스템을 따진다면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당은 서로 비판하라고 있는 거지. 협조의 기능보다도 서로 비판하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견제하는 구실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협력의 구실이 아니에요. 원래 목적이. 역시 마찬가지로 조선의 붕당도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정책 대결을 위해서 처음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모습만 계속 강조를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썩은 역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